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요즘 이제 선거 플러스 저도 이제 데이잡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포커스하고 또 센서스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이제 바쁘게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센서스는 또 5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한 달 더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센서스를 그럼 한 달 더 활동을 그렇죠. 해야겠다라는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또 이제 그 판사의 이제 결과를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 네. 정권에서는. 네네. 그래서 5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루시고 네. 판사는 한 달 다시 원래대로 말했었는데 네, 좀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네. 그 조 바이든 후보가 한글로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트윗을 날리셨어요. 야. 네.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트위터를 보고 오피셜 트위터입니다. 조 네. 바이든 후보의 공식 오피셜 트위터인데 네.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오늘 추석 제일 큰 이제 대명절이죠. 그렇죠. 네네. 추석을 맞이해서 조 네. 바이든 후보가 직접 한글로도 물론 영어도 있지만 한글로 한인 커뮤니티에게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요. 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제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제 가족을 대표해서 한인 네. 커뮤니티가 행복한 대명절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 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네. 한글로. 한글로. 네. 오늘 오전 11시에 멋있어. 보내셨습니다. 오, 이런 적이 네. 처음이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치인 또는 대통령의 공식 이런 트위터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네. 주이시 커뮤니티나 뭐 라티노, 흑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크게 상징성 있는 그런 명절들은 네. 이런 메시지가 나갔는데 네. 한 번도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대한 이런 추석 명절은 뭐 현직, 전직, 뭐 부통령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네, 네. 네. 그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중요시 생각을 해서 트위터까지 공식으로 명절 메시지까지 전달한다는 것이 저는 좀 심하네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 참.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네. 대선 토론 저도 봤는데 야. 와, 정말 저는 이제 또 하필이면 그 제가 이제 영어가 좀 짧으니까 그 한국어로 또 동시 통역이 되는 걸 봤더니 네. 이건 이제 그 네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네. 해석을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 약간의 그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양쪽 다 네. 이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론회다. 맞아. 라고 뭐 진보 아이고, 보수 참. 상관없이 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진짜 팔로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각 캠프에서 질문이 있으면 2분 2분씩 이제 대답할 시간을 주어지는데 네.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중간에 이제 끼어들고 방해하는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예. 바이든 후보가 이제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툭 하면 이제 커트되고 오히려 저는 그 두 후보보다는 그 진행자였던 크리스 월리스에게 네. 좀 예. 불쌍하다는 생각. 팍스뉴스 진행자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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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다. 좀 슬펐다라는 얘기도 좀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 저는 좀 보면서 약간 그 교실에서 이제 약간 싸움을 말리는 선생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네. 좀 있어서 네네. 조금 내내 안 좋았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대선 토론회가 있는 도중에 그 검색 양이 이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그렇게요. 특히 뉴질랜드로 있더라고요. 네. 너무 창피하다라는 이런 단어도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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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이슈가 좀 나왔어요. 물론 모두 다 이슈긴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바이든 그 후보도 그렇고 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물론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슈들은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되었기 예, 예.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언급은 안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는 특히 한인 미디어가 커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네. 중간에 크리스 네. 월리스 진행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나 그런 인종차별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좀 비판, 규탄의 메시지를 좀 예. 확실하게 네. 해달라라고 예. 부탁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Proud Boys라는 단체 이름이 언급이 맞아요.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비판을 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오히려 반대로 뒤로 물러서라, 대기하라, 영어로는 stand back 네. and stand by 라고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백인 우월주의 또한 인종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피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저는 정말 약간 근데 프라우드 보이즈가 그 얘기를 듣고 더 막 신이 나서 이렇게 SNS에 본인들이 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우리를 지지한다 네네. 이런 얘기를 더 표방하고 사실 약간의 그 폭력 성향이 있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 프라우드 보이즈가요 이제 예. 뉴욕시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백인 남성들만 이제 조인을 할 수 있는 클럽이에요. 쉽게 네. 말씀드리자면. 네. 예. 그러니까 백인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아니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그분들의 액션이나 여러 가지 시위 장면들을 보면 네. 확실히 이제 백인 특히 남성을 좀 옹호하는 그리고 그런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FBI나 여러 가지 이제 경찰 기관 이런 데서도 네. 이곳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다라고 벌써 이제 레이블이 다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곳들 저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네네. 많은 한인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만 네. 이런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단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단체를 네.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스탠백 스탠바이라는 말을 대선 토론 중에 했고 다음 날은 스탠다운이라고 네. 다시 이제 좀 정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그쵸. 않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네. 가지고 네. 그 프라우드 보이스는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어요. 스탠드다운. Yes sir 하면서 스탠드다운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요. 네. 만약에 네. 그 대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좋은 결과로 비춰지지 않으면 예. 이런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좀 큰 시위나 뭐 폭행이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 또 지금 하신 말씀과 연관이 돼서 그 만약 본인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또 질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있었죠. 네. 이제 그 크리스 월레스가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네. 네.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당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뭐 본인이 당선이 되면 뭐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한 거고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네. 뭐 지금 우편 투표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라드나 시스템적인 문제성을 제기를 하면서 네. 이것은 뭐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 아니면 그때 가서 봐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든 이제 후보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당선이 안 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도 인정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4년 전에 기억을 하면 이곳에서도 언급했지만 네.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이제 페인풀하게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하고 네. 그 스피치에서 우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도 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도와줘야 된다. 네네.라고 이런 이제 그 굉장히 단합적인 평화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예, 예. 하지만 토론회에서 그런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없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세금 문제를 아주 꼭 집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50불. 네네. 그걸 2017년에 낸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 번 물었는데 결국 답변은 사실 굉장히 많은 택스를 내고 있다 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답변은 뭐 수백 페이지에 무슨 본인의 텍스 다큐멘트인가 뭐 어떤 웹사이트 있다 뭐 누구나 네. 다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수백만 달러를 지금도 내고 있고 지난해 냈었다 라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팩트를 짚어보면요 네. 모든 전직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네. 다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 본인의 이제
이제 그 IRS 텍스 리턴 다큐멘트를 네. 공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소득은 네, 어떻게 내고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IRS의 오딧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 이유를 가지고 릴리스를 하지 못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네네. 사실 IRS에서는 어디 상관없이 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라고 네.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 있다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이게 다 클리어하게 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이 발단은 뭐냐면 뉴욕타임스의 보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난 절세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절세는 오바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네. 그 운영 체계로 내가 절세를 하게 됐다. 세금을 안 내게 됐다. 근데 이건 네.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저희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히 그 데이터를 보지 못해서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예, 예. 못해도요. 네. 그래도 그 750불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네. 정말 황당한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빌리언에가 아니지만 네. 2016년, 2017년 750불보다 더 많은 네. 연방 소득세를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했고 그 마스크의 효능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본인 그 가슴팍에 있던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네네. 네, 난 마스크 항상 드디어 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디어 굉장히 이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네. 여러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네. 뭐 바깥 외출에서 봤을 때 마스크를 거의 안 쓰세요. 그리고 저번에는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별로 마스크를 싫어하고 굳이 뭐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그 코멘트를 하다가 네. 뭐 화요일 토론회 장소에서는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네. 액션을 취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셨으면 하고요. 네.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된다면 네. 미국 전국에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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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요즘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편 투표를 특히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은 법원에서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선 토론에서도 요 문제가 나왔습니까? 네. 우편 투표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랑 비슷하게 많은 주들에서 물론 현장 투표도 진행을 하지만 현장 투표보다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옵션을 체크했던 안 했던 네. 우편 투표 용지를 이제 메일로 발송을 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게 실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프라드로 뭐 네.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편 투표가 더 많을수록 네. 카운트가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당일 선거 당일날 누가 대통령직을 당선이 되었는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네. 그것 때문에 네네. 지금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예. 본인 모든 패밀리가 우편 투표로 투표를 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도 조금 헷갈리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홈 애드레스는 플로리다로 네, 그렇죠. 이전을 했거든요. 뉴욕시에서. 네. 예. 그래서 그 플로리다 주로 이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에 그 우편 투표를 선택을 하셔서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곳으로 메인 거주지로 벨렛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반대로 우편 투표 물론 뭐 시스템적인 뭐 에러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기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100%는 보장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 또한 네. 현장 투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만 봤을 때도 한인들에게 우편 투표로 투표하라고 하면 투표 참여율을 50%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인 커뮤니티는 우편 투표 시스템이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우편 투표가 사실은 그 우편 국장님이 계신데 그
분이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이런 게 우려된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좀 이런 걸 보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에는 또 아 큰별이 하나 한 분 지셨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일주일 좀 늦게 다루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이 이슈도 사실 토론회에서 언급이 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 루트 베이러 긴스버그 대법관 이제 나이 87세로 네.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예. 이분이 이제 진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진보의 아이콘이라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공화당 또 트럼프 네. 대통령도 직접 방문을 해서 애도의 그 메시지도 전하고 뭐 양쪽에서 다 이분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셨는데요. 네. 이분의 이제 자리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돼서 네. 이제 공화당에서는 큰 찬스죠. 네. 왜냐하면 현재 그 5-4로 공화당이 이제 한 석을 더 그 보수 성향 가진 대법관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예. 네. 만약에 긴스버그 대법관 자리까지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컨펌을 하게 된다면 네. 뭐 6-3으로 네. 아예 대법원은 이제 보수 성향인 이제 대법원으로 바뀔 수 있는 찬스이기 예, 예. 때문에 네, 네. 비록 선거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통령 권한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는 헌법에서 이 충분히 이제 새로운 후보자를 이제 네임하고 컨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 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이제 오바마 정권 마지막 이제 해에 네. 그때도 이제 대선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네. 예.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네. 갑자기 이제 스칼리아 공화당의 네. 보수의 아이콘인 네.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8개월 남았지만 그 기간에 이제 후보를 이제 게럴랜드 판사를 네임을 네. 했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당시 반대를 했어요. 맞아요. 반대했던 이유는 예. 이런 대선 선거 기간에는 다음 차기 대통령, 국민들이 새롭게 선택하는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네이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해서 네. 이 프로세스를 막았거든요. 네네. 그 당시 그렇게 그 프레젠트를 그 세트를 했는데 네네. 이제 와서는 네.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입장을 180도로 바꿨죠. 네. 뉴욕타임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56% 유권자가 대선 후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41%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는 또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공화당에서 반대하시는 상원 의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으로 줄었다는 된다고.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네. 연방 상원은 100석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53석이 이제 공화당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예. 통과를 하려면 이제 51석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공화당 내에서 두 명이 네. 알래스카 의원이랑 네. 그 메인 의원 이 두 여성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예. 하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51석에 그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 아직까지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는 뭐 뚜렷하게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뭐 그 룰이 없어요. 네. 네, 사실 네. 대선 전에 이 변수 세 가지를 뽑자면 혹시 대선 전에 나오게 될 백신 또 그 네.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항의 시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대법관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으로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싫어했는데 이 대법관의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극보수든 뭐 약간 중간 성향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예. 이 대법관 자리를 조금 더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네이밍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된 그 미션이거든요. 공화당 내에서. 아니 원래는 사실 미트롬니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난주에 사실 또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게 네. 이제 딱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네. 미트롬니가 이제 반대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네. 반대 안 하는 이유가 네. 미트롬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공화당 의원으로서 그렇죠. 그 대법관 좌석을 보수 성향이 있는 대법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네. 그분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카고 제7 연방 고등법원 소속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 네. 네. 최근에 이제 나이 48세고요. 만약에 컨펌이 된다면 이제 최연소. 네. 네, 굉장히 젊으신 판사기 때문에 컨펌이 되면 뭐한 10년, 20년, 30년, 네. 뭐 40년까지 그렇죠. 또 계속 그렇죠.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나미네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또 이 이슈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물론 대법관 후보자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보수 성향이 된다고 하면 또 선거를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이 구조를 좀 바꾸거나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지금도 5대 3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인준이 되면 6대 3이 5대 4. 5대 4죠. 아, 5대 4. 네, 네. 돌아가셔서 한석이 네. 이제 공석이 네, 네, 됐죠. 그렇죠. 네, 네. 6대 3으로 변. 6대 3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완전히 네. 뭐 네. 한쪽으로 이제 그렇죠. 치우치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아, 그래서 종신제에 대한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예, 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칫 이 대선 결과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2000년도 그다음에 그 당시 알골 부통령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네, 네. 부통령인 알골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네. 하고 부시 조지 W. 부시 네. 이제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공화당 예. 후보가 예. 플로리다 주에서 너무 박빙의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리카운트가 있었죠. 재검표를 네, 그렇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재검표가 뭐 맞느냐 뭐 틀린다 이런 것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대법관까지 가서 네. 이게 판결이 나게 됐는데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예. 이제 승자가 됐는데 예. 그럴 케이스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박빙이 된다면 이 새로운 이제 대법원관들이 이제 그 룰링을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이 베럿 판사가 컨펌이 된다면 6대 3으로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푸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반대로 네네.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각오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네. 그 보수 성향인 그 판사석을 위해 컨펌을 했다면 예. 만약에 11월 3월 3일 선거에서 국민들이 네. 그러면 퍼니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이걸 하지 않길 바랬는데 네네. 공화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각오하고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후보 토론회가 이제 몇 번 더 남았는데요. 이제 정말 그 방법을 바꿀 건지 궁금한데 아직 확정은 안 났죠? 네. 일단 아마 그 주최 측에서도 너무나 황당한 모습이 나와서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이게 똑같은 식으로 진행된다면 보고 싶지 저는, 않다는 예, 그렇죠 많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TV도 끄고 했다고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일단 어나운스는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룰을 조금 더 바꿔서 아직 그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발표되진 않았지만 네, 룰을 네. 바꿔서 조금 더 이제 fair하게 네.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저도 예. 좀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일단 뭐 미국 시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 대통령 자리는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토론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네. 예, 폴리티션을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